그러면 Union of States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볼까요? Union은 뭐냐니까 합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그것도 United, United 혹은 뭐 Uni, Uni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니까 합치는 거죠. 그죠? 둘이 하나 되는 거. 그게 Uni예요.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이라는 표현이 있고, 뭐 Union도 있고, UN도 있고죠. 어쨌거나 Uni. Union of States는 합집합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A와 집합 A, Set A와 Set B의 union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이 brace는 집합을 표현하는 의미죠. X가 있단 말이에요. X라고 하는 것은 멤버예요. 멤버인데 이 멤버는 어떤 멤버냐, 멤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콜론을 찍어줍니다. 그죠? 콜론이 있죠? 그런 다음에 이 X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X는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 그 경우를 A와 B의 유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A와 B의 합집합 혹은 유니온이에요. 어떤 의미냐니까 Set A의 멤버가 A, B가 있고 Set B의 멤버가 C, D, E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을 합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A, B, C, D, E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둘이 따로 떨어져 있던 둘이 합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유니언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것들은 두 번 하지 않죠. 두 번 쓰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C라고 하는 멤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집합은 이렇게 돼요. 똑같이 돼요. 셋은 반복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적고 많이 그렇죠. 그리고 empty set과 어떤 set 간의 이 합집합은 그 자신이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과 이러한 멤버들이 있는 것이 합치면은 멤버들이 있는 그 자체 달라지는 게 없죠. 그죠? 내 주머니에 돈이 100원 있다. 100원과 0원을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여전히 100원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다음 이걸 볼까요? MNQ와 MNP 이 두 개의 세트를 합치니까 MNPQ, 그렇죠? MNPQ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합집합 혹은 Union of Set이라고 표현합니다.